저는 처음에 걸기를 이제 선수단 입장할 때 걸기를 내리려고 했거든요. 좀 말아놨었거든요. 예, 예. 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CQ 쪽에서 예. 이게 뭐냐고 확인 좀 해보자. 예. 그래야 걸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자기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럼 경기 감독관님하고 몇 명이나 다 문의해봤고 감독관님 오시고 같이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경기 감독관님을 좀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오픈을 했어요. 어떤 건지 일단 펼쳐서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서로 뜻될 게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제가 안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구단 직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독관님은 안 오시고 결국에는 그냥 내려다보고만 이러면 그때 감독님이랑 뭐 대면시켜주겠다. 그러다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결정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팬들끼리 이야기를 했죠. 네, 안 내리기로 했는데 이제 보안 측에서는 아 내려야 된다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 쪽에서는 구단이 내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철거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안업체 쪽에서 철거를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솔직히 뭐 강제로 철거 당한 모습이죠 그냥. 결과로도 좀 나온 것 같아서 팬들은 더 어떻게 무너지죠.